40년이 넘은 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사업이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건물에 걸맞게 좋은 교육 콘텐츠 확보도 꼭 필요한데 시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를 위한 콘텐츠 전시 행사를 열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익형 기자입니다. 메타버스 개념을 VR 훈련에 적용한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고가의 장비를 가상현실 안에 구현해 실제 협업까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펌프를 교체하는 작업을 체험을 해볼 거예요. 이 펌프 안에 부품이 노후화돼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는데 안전교육과 직무교육은 물론 게임과 스포츠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이런 약간 시스템이 좀 유행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다양한 학생들에게 좋은 체험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이제 이런 시스템이 또 재밌는 것 같아서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화려한 애니메이션 속 주인공이 되어 생태계를 지키는 프로그램도 선보입니다. 전면 시행을 앞둔 고교 학점제와 관련해 선택 교과와 도서를 추천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모두 준공된 지 40년이 넘은 학교 건물을 미래형 교수 학습이 가능하도록 리모델링하는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를 위한 콘텐츠들입니다. 이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의 교육 공동체가 이번 전시 체험관을 이제 오셔가지고 방문하셔서 체험을 하시면 아마 스마트 교육이나 또는 환경 교육 관련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울산에서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로 탈바꿈하는 곳은 모두 31곳입니다. 내년까지 15곳, 이후 2025년까지 16곳이 설계에 이어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창의 융합 교육을 위한 공간 혁신과 스마트 교실은 물론 좋은 컨텐츠 구상을 위한 경쟁도 이제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